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나이 세워놓지 않아도 되고 내려놔도 되는 거라 걱정은 좀 덜하고요. 중년도 이렇게 예뻐요. 너무 귀여워. 제 스타일이라 안 갖고 있었어. 사실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파란색도 있는데 이걸 구매한 이유가 여기다 넣어서 쓰러져가지고 막 떨컥떨컥거리고 아트박스 건데 자꾸 쓰러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러져도 괜찮은 정도 그냥 다 비워놓고 여기 안에다가 레진 재료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약해서 이게 약간 찢어졌어. 살짝 붙이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요. 이러면 이제 떨어진 일이 없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워요. 앞면도 앞면도 귀여운데 앞면도 너무 귀여워서 만족스럽습니다. 귀여워. 나만의 비즈볼 2,000원짜리인데 해보고 싶어 사왔거든요. 원하는 비즈를 꿰서 매듭만 치면 된다고 하니까 모양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긴 건데 좀 뭔가 허접해. 생각도 2,000원짜리나? 근데 이런 나무로 만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안 해본 거라서 비즈밖에 안 해봤거든요. 만들고 싶어 사왔습니다. 그럼 만들어볼까요? 세 가지 있대요. 고양이, 꿀벌, 코끼리. 근데 전 코끼리랑 고양이 있었는데 꿀벌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꿀벌 고양이 있었나? 코끼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양이가 제 마음에 들어요. 고양이 만들어보니까 항상 문제가 코끼리 없어서 얘기 또 묶어보려고. 나는 귀엽게 잘 만들어. 바람 코끼리 좋아하는 코끼리. 근데 뭔가 끈을 너무 넓게 잡았어. 널널해. 헐렁헐렁해요. 끈을 좀 줄일까? 좀 아쉽다. 배고픈가 보게 코로 소리 나. 창피해. 뭔가 널널해서 다른 팔찌는 레이어 되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양양이 너무 귀엽다. 싼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잘 구멍이 안 뚫려있는 것들에서 아, 조립하기 힘들더라고. 가위로 뚫어버렸어. 낡은 가위지만 구매할 때는 괜찮아. 귀여워 그래도. 근데 이거 울고 있는 거 봐. 눈 하얀색 피자나온 거 봐. 그리고 이거 도대체 죽은 물고기처럼 불량인가 봐. 이게 뭐야 이게. 무서워요. 근데 반대쪽은 괜찮나? 아 반대쪽은 괜찮네. 안 보이는 곳으로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쵸? 이번엔 좀 더 짧게 만들고 여기 묶은 거는 또 붙여줄게요. 안 보이게. 네, 항상 다 이렇게 쬐하면은 모자람. 비즈 더 채워야 되나 싶으면은 꽉 차있고 비즈 더 못 채우면 모자람. 항상 노란 물고기랑 같이 보고 있어요. 남자친구 줄까 이거는? 너무 크게 만들었어. 그래도 귀엽잖아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커플 바지야. 불쾌하지만 성인인데 비즈 바지예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요? 이제 만들었는데 뭔가 눈이 시뻘개서 무서워요. 잘 만들었어 그래도. 일찍 네 지쳤어요. 원래가 크게 지쳤어. 재료 모아놨고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피곤해요. 이때까지 붙여서 완성. 더 이상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웬만해선. 남친 것도 마무리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손에 도착해 보는 거 봐라. 키워봐. 퍼펙트.